그다음에 55번 이렇게 한번 보면 그죠? 그 여러분 앞에 그 50번 끝자가 뭐 칠판에 수정했는데 수정할 거 없다. 답 여러분에는 그대로 몇 번으로 돼 있고 3번 그죠? 제가 체크하면서 잘못 체크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55번 보면 그 갑이 자기에게 갑이 을에게 그제 갑이 을에게 자기 소유 건물을 매도하고 이전 등기까지 격려해 주었으나 을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계약을 해지하였다. 이 경우 갑이 해제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자, 이건 뭐고?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속하지 않는 자. 그러면 자, 대항할 수 없는 제3자 하면 물권유. 그죠? 무슨 유? 물권유. 여러분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에서는 잘 실제에서는 잘안 나타나는데 여러분 갑이 을에게 집을 파는데 계약금 중도금 갖고 뭐부터 해줬다? 등기. 근데 나 실질적으로 이건 있을 수 없는 건데 그지? 이제 뭐 소송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그럼 이제 하고 난 뒤에 이제 등기해주고 난 뒤에 뭐 무슨 금을 안 주더라? 잔금을. 그럼 언제? 해제하면 등기는 언제 복귀? 즉시. 근데 이미 을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렸더라. 뭐 해버렸더라? 넘겨버렸. 그러면 넘겨버렸을 때이 제3자, 우리 548조, 제3자의 권리는 뭐 하지 못한다? 해야지 못한다. 그 제3자에 갔을 때 그대로 뭐다? 유효. 이렇게 하는 제3자는 무슨 유? 물권유. 그지? 물권유는 몇 개고? 세 개지. 등기된 자.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자, 그다음 물건에 대한 감유 가처분권자 몇 개? 세 개. 그죠? 근데 채권유는 보호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 채권유는 복귀한다고. 그럼 여기서는 지금 대항할 수 없는 제3자 하면 물권유지. 예, 해당되지 않는 자 하면 무슨 유? 채권유지. 그러면 여러분 뭐 간단하게 채권을 양수받은 자. 채권에 대한 감유 가처분권자, 대항력 없는 임차권을 취득한 자, 뭐 이런 거 찾으면 되지. 응? 그럼 자, 여기에, 을로부터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한 자, 이건 무슨 유? 물권유. 됐습니까? 물권유는 뭐 받는 제3자? 보호받는 제3자지, 물권유. 이번도 을로부터 소유권을 선의로 전등하고 이전 등기를 마친 자, 이것도 무슨 유? 물권유. 을로부터 임차하여 대항력권을 구매한 임차인, 이것도 무슨 유? 물권유. 그다음에 4번 조심해야 되죠. 건물 동그라미. 무슨 물? 건물을 감유한 채권자. 이건 뭐? 물건에 대한 감유 가처분권자. 무슨 유? 물권유. 맞습니까? 예. 근데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 이전에 을이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 자, 줄칩니다. 어디에다 줄칩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이거는 물권유입니까? 채권유입니까? 채권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잖아요. 채권에 대한 무슨 유? 감유 가처분권자. 이거는 무슨 유? 채권유지. 그래서 보호받는,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속하지 않는 자는 무슨 유 찾는 거다? 채권유.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 그럼 5번에는 핵심 단어가 뭐가 핵심 단어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그걸 줄쳐가지고 채권적 청구권이죠. 그래서 보통 뭐 채권을 양수받은 자, 채권에 대한 감유 가처분권자, 뭐 채권, 뭐 대항력권을 갖추지 못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도 나온다. 요거 꼭 기억한다. 짱 중요. 이전 등기 청구권은 무슨 적? 채권으로 본다고. 채권적 청권. 채권적 청권의 뭐? 감유, 가처분권자는 무슨 유다? 채권유.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러분 조심해야 돼. 물권유도 두 부류다. 해제 전에 물권유는 뭐를 불문? 선악불문.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에 물권유는 뭐인 물권유? 선의의 물권유 하는 거꼭 기억한다.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다음 56번 갑니다. 계약금에 대한 거 옳지 않은 것. 그래서 계약금이란, 자, 계약금이란 계약의 부서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교부하는 금전 기타 유가물을 말한다. 5.
계약금 계약은 독립한 요물 계약이고 종된 계약이다. 오, 맞죠? 예. 그 다음에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인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주어끊고 무슨적 무효인은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계약금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그래서 계약금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오. 자, 4번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은 해제권을 유보하기 위하여 수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거 해약금에 한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하는 거. 무슨 금으로 추정한다? 해약금. 오.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 예정의 성질을 갖는다고 한다. OX, X. 이건 위약금. 위약금은 위약금으로 한다는 약정을 해야만 위약금이지. 위약금으로 한다는 약정이 없는 한 무슨 금으로, 4번처럼 무슨 금으로 추정한다? 해약금. 그치?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5번. 자, 57번 갑니다. 점유취득시효 옳지 않은 것. 무슨 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 옳지 않은 것. 여러분 1번, 자, 점유취득시효는 자기 부동산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맞죠? 예. 그 다음, 자,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인정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뭐 인정된다. 근데 요 어디다 동그라미 하노? 이번에 핵심 단어 토지 일부. 무슨 일부? 토지 일부. 자, 토지 일부. 다른 말로 부동산 일부. 점유 취득시효 되고 등기부 취득시효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거 하고 여러분 소유권 일부 공유지분 소유권 일부는 점유 취득시효도 되고 등기부 취득시효도 된다. 요거 기억해야 된다. 요거 조심한다. 이게 무슨 일부? 토지 일부. 100평 중에 몇 평? 40평. 점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등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꼭 기억한다. 그지? 자, 그래서 여기서 57번에는 2번 핵심 단어가 뭐가 핵심 단어다? 토지 일부. 토지 일부는 다른 말로 고치면 부동산 일부. 점유 되지만 등기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점유 개시 기산점은, 자, 시작하는 점 20년이잖아. 그지?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나 시효기간 중 계속하여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일단 등기 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자, 저번에 했죠. 동일 변경이 없는 경우 하면 기산점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동일한 경우는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시점에서 보아 시효 기간이 경과 대상을 확정하면 뭐하다? 충분하다 하는 말은 기산점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자, 원칙은 아무런 말이 없으면 원칙은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근데 임의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어가 붙어 있어야 된다? 빨리. 동일 변경이 없는 경우 자기 점유만을 주장. 그 세 개 단어가 나온다. 다시 뭐? 동일 변경이 없는 경우 자기 점유만을 주장 하면 기산점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럼 여기도 동일한 경우는 완성을 주장하는 시점으로 보아 시효기간이 경과되면 확정하면 충분하다 하는 말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몇 년만 되면 된다? 20년. 그 다음에 점유취득시효 지금 묻고 있잖아요. 소유사로 평온공연 20년간 점유하면 되고 점유자의 선임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선임무과실까지 요건하는 건 등기부취득시효에서 그렇죠. 그죠? 그 다음 5번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자, 몇 년 땡? 20년 된 후 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격려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그 부동산에 대해서 제3자에게 이전 등기가 격려되면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맞죠? 예. 그럼 요거는 5번은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몇 년 땡? 20년 땡 되고 소유자가 바뀌었다. 새로운 등기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소유자가 소유자가 바뀌었다.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자, 58번 갑니다. 해제 옳은 것.
1번 X. 기억 X. 왜 X고? 해제는 어디에서만? 계약에서만 적용하고 단독행위는 해제라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계약뿐만 아니라 단독행위도 적용 법률행위 전반 나오면 이거 뭐로 바뀌어야 되노? 취소. 해제 이게 기억을 맞게 하려면은 뭐로 해야 되노? 취소. 그래서 앞에 여러분 보죠. 그 해제가 들어가면은 기억은 X. 맞게 하려면 뭐가 들어가면 O. 취소가 들어가면 O. 지금 됐습니까? 예. 취소는 법률행위 전반. 그래서 기억은 해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X. 자, 니엇 갑니다. 자, 해제는 도달하면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그러나 도달했다 하더라도 무능력 즉 제한 능력 하자를 가지고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상대방이 승낙하면 해제한 것도 철회할 수 있다. 오. 해제는 명시적 뿐만 아니라 묵시적 할 수 있으나 해제 사유를 뭐 명시하여야 한다. 자, 해제는 명시적 뿐만 아니라 뭐 묵시적인데 해제 사유를 반드시 명시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리얼 해제 의사표시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상대방의 행위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것이라도 허용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뭐 허용된다. 자, 리얼 굉장히 중요합니다. 짱 중요. 여러분 우리 최고하면서 뭐 하면서? 최고하면서 다시 뭐 하면서? 최고하면서 다시 뭐 하면서? 최고하면서 해제합니다 하는 무슨 표시 안 해도 의사표시 안 해도 해제하는 거로 하겠다 하는 조건은 붙일 수 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한다. 정지조건 하는 거 허용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뭐 허용된다. 다시 합니다. 원래 여러분 요거 잘 나오는 거 해제는 원래 조건 기한 붙일 수 없다. 근데 뭐 하면서 최고하면서 그 기간 안에 이행 안 하면 해제 하는 거로 하겠다 하는 무슨 조건? 정지 조건을 하는 해제 의사표시 그대로 마다 유효. 그 다음 위험. 행사는 어렵게 소멸은 뭐? 쉽게. 행사는 어렵게 소멸은 뭐? 쉽게. 자, 여러 명일 때 복수인 때 끊고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해서 하여야 하고. 됐습니까? 예. 그럼 요거는 행사죠. 근데 이게 이걸 해제권의 불가분성이라는데 해제권의 불가분성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러면 이거 반드시 전원에 하지 않고 우리는 갑이 대표자로서 해제하는 거로 한다 하는 처음부터 특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당사 특약에서 배제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그다음에 비업은 복수 해제권자인데 소멸은 매딘이 소멸하면 1인이 소멸하면 전원이 소멸하잖아요. 그지? 그러면 매딘이 포기하면은 1인이 포기해서 소멸하면은 전원에 대해서도 어떻게 한다? 소멸. 매딘이 소멸하면은 1인이 소멸. 1인이 소멸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1인이 뭐 하면 포기. 포기는 포기하면은 뭐 한다? 소멸. 다시 포기하면은 뭐 한다? 소멸. 매딘이 포기하면은 1인이 포기하면은 다른 사람도 뭐 한다? 소멸. 한다. 비음 맞다. 그죠? 그래서 옳은 것 어느 거? 옳은 것은 뭐? 니언과 비업 해서 몇 번? 2번. 되겠습니까? 예. 그다음 59번 갑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을이 끊고 갑의 뭐 없이 동의 없이 병에게 전대한 경우 법률관계에 대한 그 옳지 않은 것. 뭐 없이 전대. 동의 없이 전대. 여러분 동의 없이 전대에서 제일 잘 내는 건 뭐 잘 내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뭐 안 했을 때
해지 안 했을 때 병에게. 어쨌든 임차인은 위반했잖아요, 그지? 갑을병이잖아, 그지? 갑 임대인, 임차인, 전차인인데 해지 안 했을 때, 뭐 안 했을 때? 아, 해지 안 했으니까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지. 여전히 차임 받고 병한테는 어라에게 주라고 하고 뭘 받고 있으니까? 요거 잘 나온다.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안 했다 없다. 해지 안 했다 없다. 손해배상 없다. 근데 뭐 했다? 해지했다. 이제 뭘 못 받는다? 차임 못 받으니까 무슨 배상? 손해배상이 있다. 그래서 요걸 일명 있다 있다 없다 없다. 뭐 안 했을 때? 아, 뭐 동의 없이 전대. 그게 제일 잘 나온다. 한번 보자. 자, 옳지 않은 것인데 을과 병의 전대차는 당사 사이에서는 그대로 뭐다? 유효. 그럼 갑은 을에게 위반을 무단전대를 가지고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3번 갑은 병에게 직접 차임이 있다 없다? 없다. 갑하고 병하고 아무 법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직접 차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차임은 누구한테만 청구해야 됩니까? 을에게. 그 다음 병이 파손한 경우 갑은 병에 대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진다. 맞죠? 예. 을은 병에게 여전히 차임 청구권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됐습니까? 하고 그다음에 또 여기는 없지만 요거 제일 잘 나온다. 기본적으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해지 안 했다. 뭘 받고 있다? 차임을 받고 있다.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해지했다. 이제 뭘 못 받는다? 차임을 못 받는다. 무슨 배상? 손해배상. 요거 굉장히 잘 출제한다. 뭐 없이 전대? 동의 없이 전대. 그럼 여러분 동의를 얻은 전대가 하면은 뭐 가지고 잘 나오노? 동의 얻은 전대. 임대인, 임차인인데 동의 얻은 전대 했을 때 돈. 돈은 뭐고? 차임이지. 차임은 누구한테 주고? 임대인. 비용. 임차인. 요거 잘 나온다. 요거 조심해야 된다. 이게 비용은 누구에게만 청구한다? 임차인. 돈 잘 나온다. 뭐 동의를 얻은 전대. 뭐를 얻은 전대? 차임 누구한테 주고? 임대인. 비용 임차인. 그럼 임대인은 차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합의로 종료시켰다 하더라도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거 가지고 잘 나온다고. 부속물은 당연히 임대인에게 하고. 요거 뭐를 가지고 잘 낸다? 돈, 차임, 임대인, 비용, 임차인. 그거 잘 나온다고. 자, 그래서 여러분 임차인, 을이 임대인, 갑의 동의를 얻어 병에게 임차물을 전대했다. 옳은 것. 자, 그럼 1번 갑니다. 갑과 을 간의 임대차가 갑과 을의 합의의 해지로 인하여 소멸하여도 병의 권리는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갑은 병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을에 대한 임대차상의 채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는 없게 된다가 아니고 뭐 있다. 병의 과실로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 을의 선임 감독상의 책임이 없더라도 을은 갑에 대해서 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왜?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뭐 받았기 때문에? 동의. 그 다음에 병이 목적물의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자 갑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다. OX. X. 누구에게 청구? 을에게. 꼭 조심한다. 요 4번. 갑은 병에게 직접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5번.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61번 차고, 옳지 않은 것. 여러분, 국토이용관리법상. 허가구역 내에서 갑 소유의 토지를 차고로 매수한 을이 B
비록 착오 요건을 구비되어 있다더라도 유동적 무효 상태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요 꼭 기억합니다. 요거 요거 1번. 요거 이제 문제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요 지문으로 나올 때 뭐 없이 허가 없이 매매. 허가 없이 매매하면 이건 무슨 정무요?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 맞습니까? 유동적 무효인데 이 계약 체결 과정에 금방처럼 뭐가 있었다? 착오가 있었다. 착오를 가지고 뭐 하게 되면 취소하게 되면 무슨 정무효로 간다? 확정적 무효. 하면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다. 그거. 착오를 이유로 취소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핵심 단어가 뭡니까? 관할 관청에 알아보지 아니한 과실은 여러분 그냥 세 개 단어 관청, 대장, 등기부 다시 뭐? 관청, 대장, 등기부 알아보지 않고 하면 이건 무슨 과실이 있다? 중과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착오는 자 착오는 중요 착오와 중과실이 없어야 되고 세 번째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 표자에게 뭐가 발생해야 된다? 손해가 발생. 무슨적 불이익이 입어야? 경제적. 그럼 만약에 표자가 경제적 불이익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아무리 중요일지라도 취소할 수 없다. 그거.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거 출치입니다. 무슨적 불이익 입을 않았다?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슨 부분이 아니다? 중요분 아니고 취소할 수 없다. 그 다음 4번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 끊고 다시 매수인이 착오 요건을 갖추고 있다. 다시 뭐 할 수 있다? 취소해서 무효로 돌리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그 다음 소송행위에서는 자 여러분 소송행위에서는 여러분 소송은 주체는 누구나 했습니까? 법관. 절대로 무조건 잘못될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고 비진이 통정 차고 사기강박 적용되지 않고 소송행위 공법행위 이루어졌다. 그대로 뭐다? 유효. 됐습니까? 그래서 소송행위 차고의 민법 유추 적용되지 않으므로 차고에 가는 소를 뭐한 경우 취한 경우는 그 취소가 인정될 수 없다. 되겠습니까? 예. 소송에서는 차고 있다 없다? 없다. 소송에서는 차고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 여러분 62번. 자, 고개 들고. 자, 여러분 담보 책임. 담보 책임. 뭐가 제일 중요하노? 매도인은 담보 책임 제일 중요한 거? 매수인의 상태가 어떻냐? 누구의 상태? 매수인이 몰랐다. 무조건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중요하다 머릿속에. 자 일단은 여러분 매도인의 담보 책임 나오면은 일단 매수인은 완벽하게 돈 다 줬다고. 그럼 자 그럼 매도인은 완전한 재산권이냐? 근데 재산권에 하자가 있다. 일단 무조건 누가 책임진다? 빨리 매도인. 그래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무슨 과실? 무과실. 자 일단 매도인이 책임지고 그럼 누가 묻노? 책임은 누가 묻노? 매수인이 묻잖아요. 그럼 매수인이 선임에는 무조건 물을 수 있다. 예? 매수인이 선임에는 무조건 묻고 무슨 배상까지? 손해배상까지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럼 시험은 뭘 가게 되노? 그렇지. 매수인이 악일 때도 물을 수 있는 거. 세 개. 부부 실행. 꼭 기억한다. 다시 뭐? 부부 실행. 다시 해. 부부 실행. 부는 전부 타인의 권리, 일부 타인의 권리, 그 다음에 실행, 저당권 실행, 가등기가 본등기, 그걸 일명 실행. 자, 저당권을 뭐? 실행, 가등기가 본등기. 됐습니까? 어? 뭐 전세권 실행 해가지고 소유권 상실하거나 자기가 돈 갚았을 때도 뭘지라도? 악일지라도. 물을 수 있는 거, 악이 매수인이 악일 때도 물을 수 있는 거 뭐? 부부 실행, 전부 타인의 권리 해제, 일부 타인의 권리 무슨 감액, 대금 감액, 실행. 소유권 상실 무슨 죄 해제 하는데 원래 악인 경우는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는데 실행의 경우는 뭐의 경우는 실행의 경우는 뭘지라도 악일지라도 손해배상이 그래서 실행은 선이든 악이든 매수인이 선이든 악이든 담보 책임 내용이 뭐하다 동일 하는 거 기억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럼 다시 딱 담보 책임 나오면 머릿속에 부부 실행만 딱 기억하면 된다. 무슨 실행? 부부 실행. 나머지 매수인이 그러면 선이다. 무조건 전부일 때는 해제, 일부일 때는 대금 감액, 수량 부족, 대금 감액, 무슨 배상까지 있다? 손해배상까지 있다. 그러면 악일 때 없는 거, 악일 때 없는 거. 세 개 부부 실행하면 악일 때 있잖아요. 그럼 다섯 개 중에 두 개. 수량 부족, 용익은 매수인이 악일 때는 아예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그거 가지고 낸다고. 막 여울 필요 없다. 자, 그러면 매수인이 악일 때도 물을 수 있는 거. 자, 그럼 자, 매수인이 악일 때 물을 수 있는 거 뭐 찾으면 되노? 금방 했잖아요. 부부 실행 찾으면 1번 용익 아니잖아요. 수량도 아니잖아요. 일부 나왔네. 무슨 부? 일부. 그럼 답은 몇 번이고? 3번. 바로 체크 되는 거지. 4번은 뭐고? 4번은? 4번은 용익적 권리. 뭐 지역권이 없거나 안 그러면 다른 용익, 뭐 지상권이 있거나 하는 거. 이건 무슨 적 제한? 용익적 제한. 그 다음 물건 하자. 물건 하자는 이 매수인이 어떻게 해야 물을 수 있노? 선의 및 무관실이 되는 거. 하자 발견일로부터 6월, 그지? 요런 거 잘 나온다. 꼭 기억한다. 매수인이 뭘, 선일 때는 무조건 물을 수 있고, 무슨 배상까지도 있다? 손해. 그럼 악일 때는 원칙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근데 악일 때도 손해배상 있는 거 실행. 악일 때도 물을 수 있는 거 뭐? 부부 실행. 그럼 부부는 전부 일부일 때는 해제, 대금 감액 있고 손해배상은 있다 없다? 부부는 손해배상 없다. 그럼 실행일 때는 담보 책임과 함께 무슨 배상도 있다? 손해배상, 뭐일지라 또? 악일지라.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그럼 63번, 옳은 것. 물건에는 공시성이 있으므로 모든 물건에는 등기해야만, 오, 모든 물건은 등기 OX, X. 등기하는 물건도 있잖아요. 점유권, 유치권. 무슨 건? 점유권, 유치권. 그치? 그럼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지 않은 물건은 임의로 창설하지 할 수 없고, 거기까지 맞죠? 어? 그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므로 물건법의 규정은 모두 강행. 자, 모두 강행 규정 아니죠? 임의 규정도 있다 없다? 있다. 임의 규정 대표적인 거. 뭐 전세권 안에도 전세권에서 아까 유익비. 전세권에서 무슨 비? 유익비. 그럼 전세권자가 금지 특약으로 금지할 수도 있다. 양도. 그런 건 임의 규정이잖아. 그지? 또 대표적인 게 합유. 무슨 유? 합유. 뭐. 그 다음에 관습상의 물건에는 법정, 관습상의 법정, 분묘기지권 한 개 더. 동산의 양도담보 세 개. 관습법상의 법정상권, 분묘기지권, 동산의 뭐? 양도담보 세 개. 그거 간섭법상의 물건. 온천권은 간섭상의 물건이다. 아예 물건이다 아니다. 아니고 토지 소유권 일부. 그 다음 4번 토지 일부. 무슨 일부? 토지 일부. 토지 일부에 대해서는 무슨 물건? 용의 물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맞는 거 몇 번? 5번. 법률 또는 관습법인데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명령 규칙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자, 그 다음 64번. 자, 다음 등기청권. 법적 성질에 관해서 옳은 것만 묶인 것. 여러분, 그죠? 그, 채권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이 있잖아, 그지? 자, 요 채권적 청구권. 1번. 임차인. 요거는 뭐? 채권적 청구권. 진정명의 회복. 이건 무슨 적? 물권적. 말소 청구권. 이건 무슨 적? 물권적. 정여하는 경우 이를 점유어리 행사하는 등기청구권. 이건 뭐? 정여. 무슨 여? 정여. 이건 무슨 적? 채권적. 매도. 이건 무슨 적? 채권적. 여러분, 비협 핵심 단어 찾습니다. 변제 하면 말소.
다시 뭐 변제 마, 어? 변제. 무슨 제? 변제. 그다음 취소 해제. 다시 뭐 변제 취소 해제 나오면은 이거 뭐 말소 해야 되는데 말소를 싹 뺀다. 말소를 넣어주면 확실하게 무슨적인데 물건적인데 말소를 확 빼버린다고. 됐습니까? 뭐라는 단어가 나온다? 변제하거나 안 가면 취소 해제된 경우 하면 말소잖아요. 근데 말소라는 말을 빼버린다. 그러면 이건 무슨 적? 물건적이지. 그래서 여러분 그 중에 그 물건적은 어느 거고 기역 리얼 비읍 물건적 없죠? 기역 물건적은 어느 거? 기역 리얼 비읍 없죠? 그럼 나머지 뭐 채권적 어느 거? 니언 디귿 미음 해서 답은 몇 번? 2번. 2번은 전부 다 무슨 적? 채권적. 나머지는 무슨 적? 물건적. 그렇게. 64번 이렇게 나오면 어려운 거지. 엄청나게 어려운 거지, 그지? 정확하게 모르면 답을 못 하는 거지, 그지? 예? 예, 니언 디귿, 그러니까 니언 디귿 미음이 무슨 적? 물건적. 그럼 채권적은? 예? 몇 번? 어느 거? 미음.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 물건적은 어느 거? 아니 그러니까 물건적은 어느 거? 기억. 물건적은 아니. 기억이 아니야. 기억. 예. 그러니까 위험은 무슨 적? 채권적. 비업은 무슨 적? 물건적. 그치? 무슨 적? 물건적. 그래서 비업은 아까 무슨 제? 변제, 해제, 취소 나오면 무슨 적? 물건적. 리얼은 무슨 적? 채권적. 기억도 무슨 적? 채권적. 그치? 다시 기억은 무슨 적? 채권적. 니언은 그대로 물건적. 디귿도 무슨 적? 물건적. 리얼은 무슨 적? 채권적. 미음은 무슨 적? 채권적. 비업은 무슨 적? 물건적. 오케이. 이렇게. 옳은 거 찾으니까 어느 거? 니언, 디귿, 미음 해서 몇 번? 2번. 이렇게. 틀린 것은 하면 어느 거? 기역, 리얼, 비읍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게 뭐 문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옳은 것, 틀린 것, 그렇지? 자, 그 다음에 65번 갑니다. 각종 등계관에서 옳지 않은 것. 여러분 1번은 제목 붙이면 등계 추정력. 등계 무슨 역? 추정력. 여러분 근저당, 저당권 하면 이 항상 뭐 채권도 존재하는 것으로 어떻게 한다? 추정, 오.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당의 건물을 원시적 지나서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자 보존등기는 최초라는 것만 추정하거든. 근데 보존등기인데 보존등기했는데 원시취득 최초라는 사람이 따로 있으면 보존등기의 추정력 어떻게 한다? 깨어진다.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보존등기 추정력 깨어짐으로 등기 명인이 구체적으로 승계 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그 등기는 뭐다? 무효. 오. 그 다음에 무효인 이중 보존 등기에 터잡아 이전 등기를 근거로 하던 등기부 취득시 주장할 수 없다. 오. 가장 전형적인 지문이죠. 자, 그 다음 4번 갑니다. 가등기 후 제3 취득자가 있는 경우
자, 가등기 후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그러면 가등기 권리자는 재취득자를 상대로 본등기 이행 청구할 수 없고 가등기 당시의 명인에게 등기 청구. 요거 잘 나오죠? 요거 항상 국어 2번 을, 3번 갑, 가등기, 가등기 되고 난 뒤에 4번 뭐 병 이렇게. 그럼 자, 가등기 후 소유권 이전 이렇게 표현한다. 가등기 후 무슨 건 이전? 소유권 이전. 가등기 후 물권 변동 이렇게 표현한다. 이게 가등기 후 무슨 건 이전? 소유권 이전. 가등기 후 물권 변동이 있는 경우 본등기는 누구를 대상으로? 현재 명인 하면 OX? X. 무슨 당시? 가등기 당시의 명인을.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요거를 여기서는 또 가등기 후 물권 변동, 가등기 소유권 이전된 경우 또는 가등기 후 제3취득자 이렇게 표현한다. 병을 했을 때는 요 제3취득자를 상대로 본등기 청구할 수 없고 가등기 당시의 명인 소유자. 자, 그 다음 5번 갑니다. 자, 가등기가 격려되어 있으면 추정된다. 가등기 추정력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러분 가등기하고 또 추정력 없는 거 표실한 등기, 표제부 등기, 무연 이중보존 등기 세 개 잘 나온다. 가등기, 무연 이중보존 등기, 표실한 등기. 자, 그 다음에 66번 갑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옳지 않는 거. 자, 가등기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을 위한 경매를 청구하는 경우 끊고 가등기 시에 저당권 설정된 것과 같은 법률상 취급받게 된다. 맞죠? 예. 그래서 자, 경매 청구할 때는 가등기는 무슨 권으로 본다? 저당권. 그 다음 실행 통제의 상대방은 채무자 물상보전의 제3취득자. 이건 누굽니까? 변제해야 할 이익이 있는 자, 의무자. 그럼 요 1차적으로 채무자 요걸 채무자 등 이렇게 하죠. 채무자 물상보전의 제3취득 통제하고 도달하면 지체 없이 후순위 담보권자 등에게 통제하는데 후순위 담보권자에게 통제하는 이유는 무슨 금 받아가라고 청상. 근데 그러면은 자 이렇게 통지는 몇 부류로 나눈다? 두 부류. 자 1차적으로 채무자에게 먼저 하고 후순위 담보권자에게 통지 안 했다고. 누구한테는 통제하고 채무자에게는 통제하고 후순위 담보권자에게 안 해도 실행으로서는 효력이 있다 없다? 있고 단지 후순위 권리자에게 뭐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3번 후순위 권리자에게 통지를 결례한 채 행하는 청산 절차는 효력이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고 단지 후순위 권리자에게 뭐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러면 후순위 권리자가 다시 무슨 금 달라고 하면은 청산금 달라고 하면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된다. 그 다음 4번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격려한 후. 자, 그러면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했다. 그럼 무효죠. 그러면 본등기하고 난 이후에 청산 절차를 거치고 청산금 줬다 하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유효. 항상 뭐는 묻지 마세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 사후에 부합하는 사실이 있으면 그 본등기는 그대로마다 유효. 그 다음 5번. 여러분 가담법에서 여러분 이렇게 실행 통지하고 매달 2월 땡하고 청산금 주는 거 이걸 귀속 청산이라고 그러고 처분 청산은 없다. 그래서 처분 청산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무조건 OX, X. 그 다음 67번 갑니다. 어른 갑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화재보험금에 들어있는 자신의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뭐 설정해 주었다. 그 후 병의 방화로 건물이 전소되었다. 옳지 않은 거. 갑은 을이 보험회사로 갖는 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1번을 제목 붙여놔 빨리. 물상대위. 그 다음에 2번 짱중요. 여러분 요 채무자 설정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 미리 어떻게 해야 된다? 압류. 꼭 기억한다. 근데 여러분 그냥 가면 자 여기
어리 채무자잖아요 지금 맞습니까? 어리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받기 전에 갑이 미리 압류했는데 여러분 그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쓰는 것처럼 어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 전에 압류 이렇게 하면 되는데 받는다는 말을 안 쓰고 보험회사가 인도하기 전에 이렇게 또 표현한다. 뭐 하기 전에? 누구에게 인도하기 전에? 을에게 인도하기 전에 누가 압류? 갑이 압류. 그런 표현 기억해야 된다. 그죠? 그러면 이런 압류는 어쨌든 을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 전에 그러면 저당권자 자신이 압류해도 되고 제3자가 압류했을 때는 반드시 배당에 뭐 해야? 참가. 자신이 하든 제3자가 하든 무방하다. 그럼 갑은 병에게 제3자에게 직접 불법 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다. 5번 X 왜 틀렸노? 아니 5번 왜 틀렸냐고. 네? 여러분 제가 수업시간에 나온다 했잖아요. 예오라 했잖아요. 설설. 담보물 보충 넣으면 무조건 무슨 설? 설설. 누가 침해? 설정자가 침해하고 설정 당시보다 감액만 있으면 충분히 배당받을 수 있어도 담보물 보충해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걸 일명 무슨 설? 설설. 그럼 이건 누가 침해했노 지금? 제3자 병의 방화로 잘 나온다 이거. 누가 침해한 게 아니다. 설정자가 침해한 게 아니고 누가 지금 침해했습니까? 제3자. 꼭 기억한다 이거 잘 나온다. 무슨 설? 설설. 그래서 여러분 그죠? 담보물 보충 나오면 설설 생각하고 담보 책임 나오면 아까 뭐 부부 실행 하고 그 다음 동시행 나오면 아까 했죠? 효과 효과. 동시행 하면은 뭐 동시행 요건 갖추고 있으면 당사자가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주장하지 않아도 밝히지 않아도 소송에서는 주장이 있어야 뭐 그런 거 하고 그죠? 그런 거. 그다음 무효 취소 해제 발안 나오면 무조건 무슨 이행? 동시행. 이행 불능 하면 무조건 무슨 이행? 동시행. 매수 청구 나오던 무슨 이행? 동시행. 그다음에 뭐 없이 동의 없이 전대 하면 뭐? 있다 있다? 없다 없다. 해지 안 했다? 무슨 배상? 손해배상 없다. 해지했다? 무슨 배상? 손해배상. 동의를 얻은 전대 하면 뭐가 중요하다? 돈. 오늘 설명한 것만 기억해도 시험에서 한 세네 개 맞출 수 있다. 그런 거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예? 다시 동의를 얻은 전대 하면 뭐? 돈.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거 그냥 딱 하고 이렇게 문제 풀고 난 뒤에 문제 뭐 풀었다 답 맞췄다 내가 80점 맞았다 40점 맞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고 40점 맞아도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고 그럼 시험장에 가서 나중에 몇 점? 60점 맞는다고 옛날에는 요즘은 그죠 요즘은 학원이든 동영상이든 문제를 쉽게 낸다 왜냐면 전부 다 60점 맞게끔 내주는 거야 왜? 60점 안 맞으면 학원을 안 오거나 동영상을 안 넣는다고 기분 나쁘다고.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무조건 딱 50점 맞게 시험을 출제했습니다. 그래야 시험장에 가서 몇 점 맞는다? 60점. 요즘은 그러니까 동영상이나 이렇게 학원에서 나오는 문제가 전부 다 쉽게 나온다고. 그냥 60점 맞아도 시험 가서 떨어진 사람은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왜? 쉽게. 선생님 어려워요 하면 선생이 자꾸만 수강생한테 맞춘다고. 누구에게 맞춘다고? 수강생이. 어려워요 하면은 사람들이 안 오거든. 학원에 안 오고 듣지도 않는다고. 그러니까 자꾸만 쉽게 하니까 공부가 안 된다고. 근데 조금 어렵게 하고 금방처럼 아까 했죠? 부부 실행하면 매수인이 뭐일지라도 악의일지라도 물을 수 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동의를 얻은 전대 하면 돈 동의 없이 전대 하면 뭐 있다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거 기억하는 거지 그 다음에 담보물 보충 나오면 뭐 설설 요 행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인데 특히 물권적 청구권 잘 나온다. 물권적 청구권에서 아까 말소 회복, 실체관계 불일치 진정명의 회복하면 물권적인데 말소에서는 말소라는 말 안 쓰고 뭐라는 말 나온다? 해제, 취소, 변제한 경우 하면은 말소를 확 빼버린다고. 그런 식으로 빼버리고 생략하고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낸다고. 그런 식으로 자꾸만 연습하는 거지. 그 다음에 아까 했죠. 그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허가 없이 매매 계약 체결했다. 유동적 무효 상태인데 그 계약 체결할 때 착오로 계약 체결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하면 무슨 적 무효로 간다? 확정적. 한 거 있잖아. 안에 한 거 가지고 계속 하는 거지. 그런 거 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비진의는 누구에서 결정한다? 상대방. 모르고 있다. 그대로 뭐다? 유효. 알고 있다. 뭐? 무효. 그러면 을의 상속인은 을하고 같은 사람? 다른 사람? 같은 사람. 뭐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또 없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우리 통정에서 제3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이전, 앞서, 기존, 남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다음 손해배상 추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쭉 정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쭉 하는 거지. 하고 나서 자꾸만 기억해야 된다. 민법은 항상 민법 학계론은 매일 2시간씩 민법 2시간, 학계론 2시간, 나머지 2차. 민법 학계론 2시간, 나머지 2차. 이렇게 한다, 공부. 하루라도 계속 생각해야 된다고. 근데 뭐 민법 하루 하고 나면은 뭐 학계론 다 까먹고 학계론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학계론 하루, 민법 하루 하고 나니까 공법 뭐 하고 한 개도 생각, 그래 되면 안 된다고. 내일 시험 치는데 오늘 생각난다 그러면 시험 무조건 합격한다고.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문제 푸는 요령, 공부하는 요령, 이게 여러분이 안 돼서 어렵다고. 옛날 그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그 형태로 공부하니까 그때 벗까먹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기본은 아까 했죠. 핵심적인 기본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아까 부동산 일부, 토지 일부, 점유 되고 등기부 안 되고, 소유권 일부, 공유 지분은 점유, 등기부 다 되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취득시효에서는 완성 전에 명인이 바뀌었다. 땡 되고 나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땡 지나고 나서 완성 후에 소유자가 바뀌었다. 완성 후에 등기부 변경이 있다. 새로운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 뭐 그런 거. 저 입에서 나오는 거 여러분이 이해 가면 시험 합격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를 이렇게 바꿔냈을 때 못 한다고. 그 다음, 가담법에서는 아까 했죠. 꼭 채무자에게는 반드시 통제해야 된다. 채무자 등. 그럼 특히 채무자가 여러 명일 때 모두 통제해야 된다. 한 사람에게도 빠졌다. 그럼 실행으로서는 효력이 없다. 그럼 통제할 때는, 서면뿐만 아니라 뭐로도 가능하다? 구두하는 거, 그런가. 그 다음에 아까 해제권. 행사는 어렵게, 소멸은 뭐? 쉽게. 행사는 전원에게, 모두에게, 소멸은 몇인이 소멸하면 1인 하면서 문제 보면서 쭉 생각하는 거지, 자꾸만. 자, 갑니다. 68번 주택임대차. 옳지 않은 것인데,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양도한 이후에도 법인에 대해서 보증금 채무를 뭐한다? 부담한다. 요 어렵다. 여러분 그죠? 주택에서는 소유자가 바뀌었다. 뭐가 바뀌었다? 새로운 소유자가 보증금 책임지죠. 그건 뭐일 때? 자연인일 때. 근데 법인은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냥 법인은 적용하지 않고 한국토지공사, 그럼 지방공사, 그거는 적용하잖아요. 중소기업법 그 세 개는. 그거는 그냥 법인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소유자 바뀌어도 여전히 누가 책임진다? 임대인. 무슨 진알이다? 오리지널. 그래서 임차인인 경우는 양도한 이후에도 법인에 대하여 채무를 어떻게 한다? 부담한다. 누가? 양수인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이건 주택이 적용 안 되니까 누가 책임진다? 임대인. 적용되면 누가 책임지노? 양수인. 적용 안 되니까 임대인이 책임진다고. 그래서 1번은 제목 붙이면 법인에는 주택이 적용되지 않는다를 이렇게도 표현한다고. 그 다음에
두개동이 있는 연립주택에서 부동산 등기부상 A 동이라고 표시된 연립주택 임차인이 가동이라고 전입신고한 경우도 유한하다고 판단한다. 두 동이 있을 때는 그렇다. 몇 동이 있을 때? 두 개. 두 개 있으니까 한 개는 가, 나인데 가를 뭐로? A로 표시해도 그대로 공시로서 그대로 뭐하다? 유하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대지의 저당권 설정 후. 자, 대지의 저당권 설정 후 신축된 건물의 소형 임차인은 대지 환가대금에서 우선 면제받을 수 없다. 맞죠? 예. 그 다음 일시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고 임대차 계약이 재전입을 통해서 동일성이 유지하더라도 전출 전에 받은 확정일자로 재전입 이후 담보물권 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재전입 이후 계약서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 OX, X. 자, 핵심 단어 찾습니다. 이 지금 4번은 뭐에 대한 설명이고 확정일자를 묻고 있다. 이제 고개 돌고 고개 돌고 이거는 됐습니까? 판례가 나왔을 때 이게 지금 뭐 묻고 있는지 하는 거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핵심적인 단어 판례가 나와서 만약 여러분이 딱 봤을 때 판례라고 생각하면은 뭐 하냐면은 일단은 이거 뭐 무엇에 대한 판례인가? 무엇에 대한 판례인가 하는가 하고 그 다음 무슨 단어? 핵심 단어. 이 두 개를 찾는 게 핵심이라고. 그럼 요거는 지금 뭐에 대한 문제냐 하면은 무엇에 대한 판례냐 하면 이건 무슨 일자? 확정일자에 대한 판례라고. 근데 만약에 이게 확정일자가 아니고 요 주민등록 신고에 대한 판례 같으면 만약에 이사 갔다 하면 그때부터 무슨 역 없어지고 대항력 새로 왔다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새로 무슨 역? 대항력이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확정일자는 왜 확정일자 봤습니까? 계약서에 금액 뭐 하는 거 못 바꾸게 하기 위해서 계속 살고 있으면서 무슨 등록만 주민등록 하면은 그때부터 대항력 없어지고 다시 오면은 그때부터 대항력권 취득하는데 확정일 계약서는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에? 그럼 거기에 또 핵심 단어 무슨성을 유지 동일성 유지 하면은 계약서 다시 쓸 필요 없고 그 계약서에 옛날에 받은 확정일자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 말이지. 이게 무엇에 대한 판례냐 하면 무슨 일자에 관한 판례다? 확정일자 다시 받을 필요 없다. 무슨성을 유지한 채 동일성을 유지하고 단지 계속 살고 있으면서 주민등록만 옮겼다가 다시 왔다고. 무슨 등록만 옮겼다가? 그럼 무슨 일자는 확정일자는 아까 계약서 이 계약서에 금액을 위변조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 계속 살고 있으면서 뭐만 주민등록만 다른 곳에 옮겼다가 다시 왔다 그때부터 다시 무슨요 대항력권 취득하면서 확정일자는 별도로 받을 필요 없다. 되겠습니까? 무슨 일자에 대한 판례다? 확정일자 그렇지. 그래서 틀린 거 4번. 그 다음 5번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중 일부를 우선 면제받았더라도 나머지 보증금 전액을 받을 때까지는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핵심 단어 찾습니다. 대항력. 여러분 그죠? 주택에서 대항력 나오면 무조건 1순위라고 생각하면 된다. 무슨 순위? 1순위. 그럼 여러분 1순위 임차인 2번 저당권 3번 저당권인데 경매가 되면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하고 최초 저당권 앞에 있는 임차권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한. 그럼 경락인이 책임지는데 배당을 신청했다. 뭐를 신청했다? 배당. 누가 선택한다? 임차인. 계속 살면은 누가 책임지고? 경락인. 배당금 신청했다. 근데 전액 배당 못 받았다? 임대차는 계속 뭐하는 것으로? 존속하는 거. 요거. 요걸 무슨 역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대항력.
주택에서 대학력 나오면 무조건 몇 순위라고 생각한다? 1순위. 그치. 그 다음 69번 갑니다. 주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택. 갑은 을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고 임대차 계약을 뭐 체결하여 주택을 인도하고 을은 전입신고를 마쳤다. 갑은 주택을 병에게 매도하고 이전. 자, 갑은 여러분 주택임대차인데 소유자가 바뀌었다. 뭐가 바뀌었다?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럼 여러분 그 69번 같으면 주택 나오면 주택 동그라미 해야 되는데 그지? 주택은 보증금 액수에 관계없이 5억이든 10억이든 주택 적용한다란다? 한다. 보증금 제한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갑과 을은 1년을 약정한 경우 을은 1년을 주장할 수 있고 몇 년도 주장할 수 있다? 2년. 5. 1번 5, 2번 5. 근데 임대인은 무조건 몇 년? 2년. 1년. 2년 미만의 기간 임대인은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4번 갑니다. 을이 종료 후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병에게만 청구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갑에게는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오.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만 청구하면 종전의 임대는 소멸하는데 요 임차인이 양수인이 승계하는 걸 처음에 뭐 원치 않았다. 상당 기간 안에 반대 표시했다. 그러면 종전의 임대인의 보증금 채무는 소멸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럼 원칙은 누구한테만 달라할 수 있고? 양수인. 갑에게는 청구할 수 없다. 다 맞습니다. 자,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그 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면 자, 체결 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럼 저당권이 몇 번? 1번. 임차인이 몇 번? 2번. 을은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 대원에서 다른 채권자들과 동등한 지위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며 OX, X죠. 일단 저당권자보다는 먼저 못 받지만 다른 채권자보다는 무슨 저? 먼저.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지문으로 만듭니다. 일반 채권과 동등한 지위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며 OX, X고 그들 우선 변제받는 방법은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있죠. 뭐 어느 거야? 인도 신고. 다시 무슨 도? 인도 신고 무슨 일자 받으면 확정일자. 그치. 자, 70번 옳은 것. 그럼 전세권은 권리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좀 어려운데 전세권은 무슨 물건이기 때문에 용의 물건. 용의 물건은 권리 질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무슨 권은 대상은 된다? 저당권. 전세권은 권리 질권의 목적은 이건 뭐 문제를 통해서 기억하고 그지? 무슨 권의 대상은 되어도 저당권의 대상은 되어도 권리 질권의 대상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번 5. 그러면 1번 몰라도 그럼 1번은 여러분 필요 없고 여러분 이럴 때는 1번 신경 쓸 필요 없고 1번은 그냥 뭐 맞다 생각하고 2, 3, 4 기억합니다. 뭐는 거? 2, 3, 4. 자, 토지에 대한 전세권은 법정갱신 있다 없다? 없고 무슨 어디에만 있다? 건물.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 그대로 뭐다? 유효. 그다음에 부동산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자, 잘 나오죠? 요 일부 전세권자는 주어. 자, 고개 들고 뭐라는 단어가 넣으면 X. 실행 경매할 수 없고 우선 변제하면 뭐? 있다. 일부 전세권자 하면 자신이 실행 있다 없다? 없다. 경매 신청 없고 무슨 변제? 우선 변제하면 뭐다? 있다. 그 다음에 전세권은 담보 물건성과 용의 물건 함께 있으므로 동일 부동산에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설정 선후에 관계없이 저당권 실행으로 전세권은 뭐하지 않고 소멸하지 않고 다만 전세권에 정함이 없거나 뭐 6월 기간에 만료하는 경우는 소멸할 수 있다. 무조건 OX, X지. 어디에다 줄치노? 설정 선후에 관계없이 소멸하지 않고 고고 X
뭐에 관계없이? 설정 선후에 관계없이 소멸하지 않고가 아니고, 자, 요거는 전세권이 몇 번? 1번 무슨 건? 전세권. 2번 무슨 건? 저당권. 이런 경우에 저당권이 실행되면 전세권은 원칙 뭐하지 않고? 소멸하지 않고 배당을 신청하면 몇 순위로? 1순위로. 근데 전세권자가 실행하면 무슨 것? 깨끗. 그래서 그 다음에 1번 무슨 건? 저당권. 2번 전세권 이럴 때는 누가 실행하든 무슨 것? 깨끗. 그래서 요 전세권과 저당권 선후에 따라서 다 어떻게 한다? 달라진다. 그래서 어쨌든 5번은 무조건 틀린 거지 뭐. 됐습니까? 그래서 그럼 선후에 관계없이 실행으로 소멸하지 않고 하면 OX? X.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뭐 기간 정함이 없거나 이거는 옛날 내용이고 지금은 관계없다 틀리고 X. 되겠습니까? 예. 잠깐 쉬었다가 71번 갑니다.